초호화 브랜드들이 상위 1%, 이 1%를 겨냥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용기, 걸프 스트림, 그리고 회장님 차로 불리는 벤틀리 이런 제품들이 아주 특별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남희 차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남희 차장, 벤틀리 타보셨어요? 못 타봤습니다. 네. 어제 그 행사가 있었거든요. 다녀온 그 선배 말로는 굉장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벤틀리가 딴 나라도 아니고 바로 한국 시장을 겨냥해서 한국판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아, 그래요? 한국에서만 나오는 딱 두 대의 어떤 한정판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왼쪽이 이제 블랙 에디션 3억 4천만 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하얀색인데 1천만 원 싸네요. 3억 3천만 원대인데요. 뭔가 이제 한국인의 감성에 좀 호소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국인을 위해서 뭔가 만들었다는 게 한국 소비자들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만큼도 이제 한국 소비자가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하얀 이 차의 경우에는 다른 흰차와 달리 한국의 백자 색깔을 차용해서 흰색을 그래요? 뒀다고 하고 안쪽은 푸른 빛깔인데 한국의 또 청자를 또 모티브로 삼았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산대요? 아, 아직 누가 산다는 것까지는 얘기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일단 마케팅 차원에서 나왔다. 네. 그렇군요. 이 걸프스트림이라고 전용기 그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비행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나라를 상대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그 걸프스트림 최신 모델 G6라고 불리는데요. 오늘 김포공항에서 바로 이제 한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기자들 시승 행사가 있었습니다. 안에 이제 오늘 저 비행기를 타고 온 기자 말에 따르면 뭐 18인승에서 20인승 정도 되는데 뭐 테이블도 전동으로 그대로 움직이고요. 본인의 휴대전화를 연결하면은 안에 있는 그 내부 시설 같은 것도 그 동작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그래요? 하더라고요. 여기가 아직 이제 맞춤형으로 개조가 안 된 건데 이제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본인이 좀 다른 인테리어를 가미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비행기가 조금 더 G4 모델이 있었는데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꽃보다 남자에서 이민호 씨가 맡았던 구준표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비행기를 태우고 가는데요. 그 모델이 바로 이 걸프스트림 G4였어요. 예. 아, 뭐 말을 못 하시네요. 아내가 대단합니다, 진짜 그죠? 그 비행기가 아니라 호텔 같이 670억 원 한 대가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예. 그래서 각 기업에서는 혹시 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일반인 고객들을 위해서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저런 것들은 이제 눈요깃거리로 한번 보시라고 네.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제작진들이 옆에 뒤에서 계속 와와 이런 소식들이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 질문을 못하시고 전부 이렇게 지금 보시느라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보가 될 만한 그런 뉴스인데 병행 수입하는 것들 있잖아요. 병행 수입이라는 게 정식으로 이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서 일종의 보따리 장사처럼 가서 사오는 그런 맞습니다. 얘기인데 일단 이게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게 물건들을 내놓는다고, 싸게 내놓는다고. 네, 독점 수입자가 아니고 이제 제3의 업체가 다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좀 싸게 들여올 수 있는데 이 병행 수입 업체들도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뒤늦게 동참하고 나섰는데요.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요. 그러니까는 그 파주에 있는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입구에서 병행 수입된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고요. 온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저 사이트 알람몰이라는 저 사이트를 통해서 병행 수입된 어떤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싸게 최대 70%까지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전상철 차장부 지금 메모하는 거 보니까 뭐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거 공부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공부하는 이야기로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